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 동물의 왕국에선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냉혹한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원탑은 바로 사자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자한테 멋모르고 깝죽거렸다가 크게 낭패본 동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생생한 그 현장 속으로 다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원숭이입니다. 여기 다가올 자기의 미래를 모른 채 사자한테 덤비는 원숭이가 있었는데요. 계속 으르렁 소리를 내며 사자한테 돌격하기 바쁜 원숭이. 이대로 사자가 당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한 찰나 원숭이의 눈앞에 나타난 건 다름 아닌 사자 무리였습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원숭이에게 떼로 달려들어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원숭이는 사자들의 먹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설상가상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 또 다른 원숭이는 사자한테 덤비다 그만 통째로 잡아먹히고 말았는데요. 한순간에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원숭이들. 결말은 안타깝지만 애초에 사자한테 덤빈 건 원숭이였으니 저도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 이번 난 엄청난 파괴력으로 유명한 동물이 사자와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합니다. 대체 이건 또 무슨 상황일까요? 현존하는 동물 중 가장 강한 치악력을 가진 악어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여긴 눈싸움이라도 하는 것 마냥 서로를 노려보고 있는 사자와 악어가 있는데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는 걸까요? 알고 보니 죽은 코끼리를 놓고 먹잇감 쟁탈전을 벌이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맹수의 제왕 사자와 늪지대의 포식자 악어. 우위를 가리기 꽤 어려워 보이지만 둘이 싸우게 된다면 누가 이길까요? 결과는 사자 승. 악어가 먼저 사자를 향해 선빵을 날렸음에도 불구 사자가 날카로운 이빨로 악어를 물어버려 꼼짝 못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결국 악어가 싸움에서 지게 되며 사자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 사자는 언제 싸움을 했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코끼리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코끼리를 두고 펼쳐졌던 사자와 악어의 물고 뜯기는 현장. 싸움은 막상막하였지만 악어조차 사자한테 깨갱하는 걸 보니 역시 사자는 사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면은 사자가 갑오브갑이란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러 가보실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담당할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하이에나입니다. 야생에서의 서열 1위가 사자라면 2위는 하이에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평소 사자만 보면 시비 걸고 싶어 안달났다는 하이에나. 덩치와 힘에 있어서는 사자가 한수 위지만 하이에나는 탈동물급이라 말할 정도로 뛰어난 체력은 물론 무는 힘도 강하여 하이에나랑 싸웠다가 자존심 상한 사자들 여럿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사자도 하이에나만큼은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하이에나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한 영상에선 하이에나 무리가 사자를 둘러싼 채 위협을 가하고 있었는데요. 그 수만 해도 무려 12마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열 1위 타이틀답게 사자는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하이에나들에게 맞섰는데요. 그 모습에 당황한 하이에나들은 더욱더 사자를 압박하려던 순간 아주 우렁차게 울음소리를 내질러버리는 사자. 다행히 주변에 있던 사자들이 울음소리를 듣고 바로 달려와 하이에나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이 영상은 라이온킹 실사판이라고 불리며 유명세를 치렀다고 하는데요. 정말 영화 속 장면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현장인 것 같네요. 괜히 사자한테 덤볐다 뼈도 못 추린 동물들을 보니 역시 갑 오브 갑 사자 인정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원숭이, 악어, 하이에나는 사자한테만 예외였던 거지 우리가 만만히 볼 동물은 절대 아니라는 거. 만약 함부로 건드렸다 불상사나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생생지식정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